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궁극적으로 소득을 늘리게 해 줄라 하면 국가적인 차원의 거대한 뉴딜 정책 같은 것이 국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걸리 돌리고 거기에서 대규모 사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약 내란 게 있죠. 아는 사람 뭐죠? 산삼유대 정책.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산림이 옛날에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때는 연탄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밥을 했어 전부 다. 그때 이제 소죽도 끓이고 그때는 그랬죠. 그래 이제 내가 그때 산이 뻘거벗었어. 그 지금은 박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산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삼유딜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이 한 몇백만 명의 실업자가 100살까지 18에서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받아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실업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 산삼유딜 때문에 아까 왔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분이야. 이리 나오세요. 대전에서 오셨는데 그 내 산삼유딜 정책을 보시고 또 유튜브 보셨죠? 네. 예. 예, 인사하세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그 삼산유대 정책이 북한하고 틀려가지고 북한은 다 그 산을 깎아가지고 황무지 그 태풍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다 흙까지 내려가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에는 그 소나무 그런 거 계량해가지고 해가지고 30년, 40년간 그 산림 역할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심어도 다 돼요. 거기 낙엽이 50cm 이상 돼가지고 아주 그 경지램도 심어도 되고 잣나무, 밭나무 심어도 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살림녹화가 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밖에. 그때 박정희 시절 때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업적이 대단해요. 그리고 1년에 그 경제적인 효과가 한 100조 정도 아주 어마어마 자연적인 효과가 큽니다. 근데 흉년이 없어요. 현재 다 풍년입니다. 그게 이유가 살림녹화를 해놔서 그래요. 이게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해놔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노인 시대인데, 2010, 아주 딱인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그, 머리 좋은 거, 안 좋은 거에, 뭐, 변호사, 뭐, 법무사 그런 자격증에 관계없이, 그런 거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걸 하자. 나는 제 얘기를 하면. 그 농업 뉴딜이 내가 25년 전에 주장했는데 요새 50이면 회사에서 자꾸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노인 실업이 늘어나는 걸 미리 내다보고 25년 전에 내가 해놨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알 수 있나요? 25년 전이 뭡니까? 지금도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자는 정부 맞아 안 맞아요? 잠자는 정치인들 맞아 안 맞아요? 이런 정치인은 앞으로 우리 후손을 거지로 만들어. 우리 후손을 중국의 노예로 만들어. 우리 후손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들이에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25년 전에 지금의 대량 실업을 내다보고 50대부터 회사에서 나가라 말아라 나가라 말아라 그런 노인이 앞으로 엄청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산삼유딜로 500만 명 18살부터 100살까지 서류 심사 없습니다. 무조건 오면 월 100만 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예요. 부부가 오면은 200만 원 3년 있으면 5천만 원을 벌어서 나가. 알겠습니까? 국가가 저기서 농작물을 만들면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걸 100% 할 수 있어 없어요? 쌀도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서 쌀 농사도 다 자급자족 산삼을 만들어서 전 세계 건강식품으로 수출해 이런 대단히 공장과 모든 규모가 갖춰지니까 농업 생산 우리가 100% 자급자족 시대를 만들 지금은 얼마 우리가 수입해오죠? 우리 먹는 거? 지금은 우리가 자체 생산이 30% 수입이 70%예요.
지금 우리 민족은 정신병자들이야.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병이에요. 우리는 농업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농업을 놓치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이런데 우리는 지금 전부 공업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공업을 하면서 마지막 농업은 버리고 전부 농업은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 정신이 맨날 농약으로 도배가 된 중국 거, 뭐 딴 데 다른 나라들 거, 그것도 한 달 두 달씩 배로 온 거, 거기다가 방부제 뿌려가지고 온 밀가루 이런 걸 먹으니까 전부 병원만 돈을 버는 거야.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망해가는 기술자들이야. 병들어 가는 전문가들이야. 저 모든 메커니즘이 병들고 망해가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 정신도 전부 썩어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계룡산에 도사들은 앉아서 지만 잘났다는 거야. 전쟁터 나와서 군인들, 이 뭐야, 이 정치인들 맥살 잡고 바꾸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앉아서 지만 붙여야.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미래를, 그리고 애들이 결혼 안 해. 그래서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준다. 지금 돈으로 10억이에요. 그래, 안 그래? 완전 미친놈이지. 25년 전에 1억이 지금 10억입니다. 그때 1억을 주면 결혼해 안 해요? 갑을 해가지고 해. 갑을 미리 막 땡겨가지고 결혼해. 그래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2018년에 붙으면 만약에 알겠습니까? 2008년에 낳은 애들 알겠죠? 2008년에 애를 두 명을 낳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소급에서 6천만을 줘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옛날 10년 전에 애 낳은 사람까지 소급해서 3천만 원씩 주겠다 이거예요. 에? 그러면 돈 받을 사람 많아 안 많아요? 그 찍을 사람 많아 안 많아요? 많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확실히 요것만 지키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애 낳는 사람은 3천만 원인데 10년 전에 낳은 사람은 그럼 뭐냐? 그래서 10년까지는 유예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허경영 찍으면 그냥 애 둘 있는 사람은 6천만 원, 애 서 있는 사람은 9천만 원이야. 안 찍으면 10원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찍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찍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돈 9천만 원 받을까 봐서 애 서 있는 사람이 안 찍어. 그럼 찍지 말라고 그래. 그냥 찍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찍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허경영은 모든 공약이 심지어 이것까지도 산삼유딜 정책 이게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량 실업이 앞으로 예고되기 때문에 청년들 취업을 시켜주고 어른들은 물러나가지고 농업 뉴딜로 가야 돼. 공기 좋은데. 그래 안 그래요? 제주도 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속초 가서 하고 싶으면 하고 농업 뉴딜 잔지가 전국에 천 군데를 만들어 막사만 지면 돼 안 돼요. 군대처럼. 그래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야. 18살부터 100살까지 한 방에서 자. 알겠죠? 토요일 날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불러. 일요일 날은 강의하고 뭐 예배 볼 사람 보고 뭐 법당에 갈 사람 가고 그 안에가 모든 게 자유야.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방도 있어. 부부가 온 사람들은 같이 자. 좋아 안 좋아요? 밥할 필요 있어 없어요? 밥 해주지. 잠 재워주지. 부부가 와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차곡차곡 모여. 그런데다 또 국민 뭐가 나와요? 배당제. 국민 배당제 나오죠. 1년에 또 뭐가 나와요? 노인수당 나와. 거기서 월급 나와.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300만 원 수입은 되는 거야. 실업자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줍니까 그거? 안 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5년 전에 이렇게 실업자가 이 작년 노년 실업자가 많이 나올 걸 알고서는 농업 뉴딜을 만든 사람이야. 맞아 맞아요. 앞에 농업이 빠진 거예요. 농업 산삼유딜 정책이야. 에? 여러 작물 중에 산삼이 제일 매출이 커. 나중에. 에? 전 세계인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삼을 가지고 DNA 유전자 뭐 이런 많은 의약품에 쓰게 돼.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만드는 산삼은 산에 낙엽이 이만큼 쌓여 있어 지금. 맞아 맞아요. 흙이 좋아. 심으면 다 자라. 산삼이야. 못 자라는 산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씨뿌려 놓고 지키고 뽑아오면 돼. 그 노인들이 산에 올라다니고 운동하고. 그래 안 그래? 네. 산삼밭이 산이 산삼밭 경계야. 그래 안 그래요? 다 관리하면 돼. 월급 받고. 재밌죠? 네.
희망이 보이죠? 예. 그래서 산삼유대를 하는 주 목적은 실업자들에게 국가의 돈을 풀겠다 이거야. 풀면은 그 돈이 돌아다녀요. 알겠죠? 돌아서 상류로 올라간다. 그러면 나라 경제를 산다. 뉴욕 라디오 코리아 안내입니다.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 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